비빔밥을 시작하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소고기는 핏물 제거를 위해 키친 타월 위에 올려둡니다. 청포묵은 0.5, 0.5, 5cm로 썰어두고 쌀은 체에 받쳐둡니다. 애호박은 5cm로 도막을 내어 돌려깎기를 하고 채를 썰어 소금 물을 약간 넣어 절여둡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청포묵이 투명해질 때까지 익혀서 물기를 제거하고 살짝 식힌 후 참기름과 간장으로 밑간을 합니다. 고사리도 양끝을 정리하고 같은 크기로 썰어 두고 도라지도
5cm로 썰어서 두꺼운 것은 갈라서 소금, 물을 약간 넣어둡니다. 달걀은 흰자, 노른자를 분리하여 소금을 넣고 흰자 먼저 노른자를 잘 저어줍니다. 냄비에 체에 받친 쌀을 넣고 쌀과 동량의 물을 넣고 1큰술을 더 넣어 밥을 짓습니다. 파는 칼집을 넣어 곱게 다지고 슬라이스해서 채썰어 곱게 다집니다. 소고기는 반은 결대로 썰어서 곱게 채썰고
나는 굳게 다집니다. 밥은 뚜껑을 열어 한번 골고루 저어줍니다. 간장, 참기름, 설탕, 고춧가루, 깨소금, 다진 파, 다진 마늘을 넣어 잘 섞은 다음 채썬 소고기와 다진 소고기에 각각 양념을 하고 고사리에도 양념을 합니다. 밥은 불에서 내려놓고 얇은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키친타올로 닦아낸 다음 노른자 지단을 붙이고 흰자 지단도 붙여줍니다. 도라지는 주물러 찬물에 씻어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하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습니다. 애호박도 볶고 고사리도 볶고 소고기도 씁니다. 프라이팬에 다진 쇠고기를 볶은 다음 고추장, 물, 설탕을 넣어 은근하게 볶아 고추장 볶음을 하여
종지에 담아둡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다시마를 튀겨서 기름을 제거하고 써줍니다. 붙여놓은 흰자 노른자 지단을 포개서 5cm 길이로 썹니다. 흰자 지단을 0.3, 0.3, 5cm로 채 썰어 끝을 정리하고 노른자 지단도 채 썰어 끝을 정리합니다. 뜸을 들인 밥을 잘 섞어 대접에 평평하게 담아 가장자리를 정리하고 도라지 흰자지단
대호박. 노른자 지단. 고사리. 쇠고기. 전포묵을 올려. 정리를 한 다음 고추장 볶음을 중앙에 올리고 무순 다시마를 올려 제출합니다. 이때 가장자리에 밥이 약간씩 보여야 합니다. 비빔밥이 완성되었습니다.